제가 사역하는 곳은 많은 병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 반은 팔다리가 떨어져서 거의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교회 건물이 지어진 것이 없고 밖에 나가면은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앉아서 사람들이 모으면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일어서서 얘기도 하고 아침에 해가 떠서 때로는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느 날 팔다리가 없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선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가져올 수는 없고 저랑 같이 가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안고 그분이 지적하는 것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언덕을 지나서 그 건너편으로 가니까 제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편편한 그런 아주 장소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의자 모양의 한 흙으로 만든 그런 모양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선생님께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은혜를 죽기 전에 무엇으로 갚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마 동안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말을 할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것에 의자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손발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 수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을까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이렇게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보니까 흙을 파서 사람이 앉을 만큼 돼 있고 그 옆에는 팔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뒤까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흙 의자였습니다. 당신이 두 손이 없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만들었어 하고 보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작은 막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수십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걸 땅을 파기 위해서 두 손이 없으니까 입에다가 그 막대기를 물고 땅을 팠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수년이 걸려서 땅을 파고 옆을 다지고 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흙을 팠을 때, 다질 때 이걸 어떻게 다질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손이나 발이나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쳐서 다지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생각해 보니까 내 머리가 단단하니까 이 머리로 흙이 넘어지지 않게끔 찧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망치 모양, 머리가 손 모양, 주먹과 같이 그렇게 쳤다는 겁니다. 자기는 머리를 수십 번씩 내리칠 때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쳤는데 하나님 나라 데려가지 않고 이것이 다 마칠 때까지도 오히려 더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오래 살게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자기가 확인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의자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찡해서 내가 이 의자를 어떻게 앉을 수 있겠어 당신이 수년 동안 머리를 찧어서 입으로 그걸 파서 만든 건데 내가 도저히 그걸 앉을 수 없겠다 이건 하나님이 앉을 의자라고 제가 사양하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 이보다 더 좋은 의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엔 더 잘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 앉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선물을 받아왔습니까? 과연 이같이 온몸을 던져서 목숨 걸고 만든 절대적인 선물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야 선생님께서 늘 말씀드리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머리에 함께 하시고 내 얼굴에 함께 하시고 내 몸뚱아리에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의자 하나 만드는데도 역사하실 줄을 몰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함께 읽었던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묻는 말과 마르다의 대답은 서로가 논리적으로 일치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서로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마르다는 지금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 차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조금 후에 나사로가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없어집니다. 즉 마르다는 오라비인 나사로의 부활을 만나면서 이 차이점을 없애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제는 이 마르다가 문자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면 교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 사람과의 교제를 갖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의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래로는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 됩니다. 이 교제라는 것, 이 코이노니아 한 말은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만남이란 말입니다. 만남이 바로 교제이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참된 만남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교제와 만남을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도우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성령의 역사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 말을 전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독일에서 이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때는 한참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 좌파 신학이라고 할까 사회주의 신학이 유럽을 휩쓸 때였습니다. 그때 독일에 지도하던 교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할 때는 성령과 믿음은 제껴놓고 학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시간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성령이 무슨 의미로 성령이라고 성경에 쓰여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것은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건 말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과연 이 하나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하나의 해부학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분해하는 그런 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을 내가 하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마침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러 다녀 올라가셔서 하시다가
갑자기 신문을 하나 꺼내더니 사진을 보이면서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 신학자이고 목사이지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지옥 가는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나 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 지옥 가는 목사님 한번 얼굴을 한번 봅시다. 머리에 뭐 뿔이라도 났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그 당시 그 50년대 유명했던 칼 발트라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 보니까 그 사진에 그분이 담배를 이렇게 입에 물고 있었어요. 이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목사님이 상당히 보수적인 목사님이 돼서 아마 담배를 이렇게 물어서 그런 표현을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아무튼 아, 이 칼 발트라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독일을 오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러 했는데 마침 아직도 그분이 생존에 계셨어요. 이 갈바트란 분이. 그래서 나는 그분이 벌써 세상을 떠나신 줄 알고 했었는데 제가 묘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간을 정해서 만났는데, 제가 대뜸 만나자마자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중학생 때인데, 15살 때인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지옥 갈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물었더니, 이 독일 말이란 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좀 부들부들해요. 부드러워서 말을 이렇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못하는데 독일 말은 아주 조금 강한 어투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얼굴이 딱 굳어져요. 그분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2만 페이지 넘는 이 성경을 교의한 그 교의 신학을 저술했던 그런 분입니다. 2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2만 페이지라면 대단한 책장 하나가 이렇게 찰 정도로 그런 방대한 저술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또 삼위일체가 무엇이고 여러 가지 교회가 무엇이고 하는 모든 그런 조직적인 그런 분석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당시 20세기 제일 잘 안다는 그런 분인데, 그분 보고 당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제 이분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당신이 그 담배를 피워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만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머리를 들 때 할 말이, 내가 오늘 머리가 어지러워서 당신하고 대화를 못하겠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 나와버렸어요. 아마 그분이 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분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분은 그 저 이 1918년에는 로마서 강의라는 레머 브리퍼라는 그런 그 이제 주석까지 쓴 분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목회도 하고 그런 분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에 그 사람이 초판이 나왔을 때 300권이 출판사에서 사갔는데, 누가 사갔냐면 본인이 사갔어요. 그리고 한 권도 안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판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한 권도 안 팔리니까 다시 좀 바꿔서 또 냈는데, 그때 두 번째 판도 아마 한 권도 안 나갔던 걸로, 그분만 뭐 300권인가 사서 딴 사람한테 나눠줬던 걸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때 그 초판하고 이 제2판을 제가 한번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그분이 아주 젊었을 때였으니까 하나의 그 실존주의 철학적인 용어로서 그걸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에 성경 해석이 아니라 철학 용어를 나열했던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상이 조금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관이 좀 모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지만은, 이분이 갑자기 하는 말이, 어쩌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이 어긋나는, 이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이 어쩌면 내가 지옥 갈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후에 그 사람이 말년에는 상당히 좀 성경적이고 또 저 분명한 그런 성경 해석가는 가진 그 조수를 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70년대 초, 60년대 말 그때가 바로 유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논문이 제출되고 신학 강의에서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하도 그 개신교 신학부에서는 자꾸 그런 비성경적인 그 세미나를 하게 돼서 어디 가톨릭 신학부는 어떤가 해서 가톨릭 신학부로 그 대학 안에 또 가톨릭 신학부가 또 다른 층에 있으니까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또 거기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 또 같은 유행으로 나가는 겁니다. 소위 개신교에서 그 당시 해방신학 그럴 때 여기도 같은 해방신학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도 그와 같은 아주 그 사회주의 신학 사회주의 개혁론을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신부들 그 가톨릭 신학생들 이제 신부가 돼서 나중에는 보니까 아프리카로 하나의 그 전쟁하러 그러니까 사회혁명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친하게 됐던 신부 한 사람이 마침 거기 간다고 그래요. 남미에 가서 자기 전투하겠다고 총 들고 싸우겠다고 그러길래 뭐 때문에 싸우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친구 하는 말이 아 복제에 대해서 싸우고 그 다음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가난을 이유로 싸우고 하면서 뭐 인종을 위해서 싸우고 항상 뭐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는데 그건 왜 말 안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래요. 이 사람아 정말 해방되려면은 죄에서 해방이 될 거 아닌가. 죄가 해방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 쓸데없는 것만 자꾸 떠들고 하면서 총 들고 그렇게 나간다면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자네가 싸우겠다면 가서 먼저 죽어야지. 왜 뒤에 서서 총만 들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가. 먼저 죄에서 해방되고 정말 죽고 싶으면 총 앞에 가서 먼저 쏴서 내가 죽어야지 희생을 해야지 뒤에 앉아서 쥐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해방운동인가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70년대 초반이라든가 60년대 말부터는 바로 그럴 때였습니다. 여름이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해석관, 성경 해석관이라든가 신학 공부하는 문제가 대단히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됐고, 마치고 나서 오게 됐고, 다행히도 어느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신학교 가기 전이라든가 신학생 때 한해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첫 해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 목회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편지를 독일에는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그 교수가 그것을 읽고 이 사람 미쳤구나 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독일에서는. 근데 그 후에 제가 편지를 자주 보내니까 이 교수가 그다음부터 아, 이 사람 미친 건 아닌데 아무튼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을 만나려면 암흑기를 찾아가보라 하면서 강의 시간마다 이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거 편지 곱보을 보니까 우리 반에서 그때 공부를 제일 잘하던 독일 친구였어요.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목사가 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지도 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난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는 몇 년 동안을 설교했다. 매주 설교를 했다. 내가 믿지 않고 설교하는데도 교인들은 가만히 있더라. 그리고 설교한 제목을 본문을 쭉 보내왔어요. 보니까 전부 다 내용이 헤겔과 막스에 대한 그런 논리만 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뭐가 있는지 압니까? 세계 3대 혁명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두 번째가 바울이고 세 번째가 칼 마크스다. 바울의 후계자는 칼 마크스다는 거죠. 20세기 최대의 선교사는 칼 마크스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교인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괴롭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지 않고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 10분, 15분이 그렇게 지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직을 사면하고 그냥 교수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를 찾아가서 그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성령 체험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저기 가면 한 사람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는 그런 광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주소를 좀 달라고 보니까 바로 옛날 내 친구야, 자기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편지를 저한테 보낸 겁니다. 딱 자네한테 가서 1년간 내가 부목사로 좀 일하고 싶으니까 날 청빙해다오. 그래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만나든가 성령을 체험하면은 내가 목사직을 계속하고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떠나겠네요. 그 제가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다급해요.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오너라. 내가 담임 목사지만은 나는 그저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똑같이 대우한다. 나랑 똑같이 나눠서 하자. 그렇게 편지를 했더니 그 다음이 왔습니다. 100kg란 넘는 아주 살이 퉁퉁하게 찐 키가 큰 사람이 찾아왔어요. 옷이랑 얼마나 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는 그냥 한 벌옷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예수님도 한 벌옷만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수십 벌을 갖고 뭐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입으렀더니 하는 말이, 그건 예수님께서 뭘 몰라서 그랬고 자기는 넥타이 하나 갈아입을 때보다 양복과 구두가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고 보자, 그렇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다음 주에 자네 취임 예배를 보겠으니까 설교를 하라고 했더니 그중 하는 말이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는 믿는 설교를 한번 하고 싶으니까 믿을 때까지는 내 못할 테니까 혼자서 다 하라는 겁니다. 그 첫날 첫 주일을 지났는데도 그 뒤에만 앉아있어요. 그러더니 첫 예배 마치고 오더니 하는 말이에요. 야, 여기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 뭐가 이상하게 생겼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좀 병신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병신 눈에는 병신만 보이고 천사 눈에는 천사만 보이는 법이다. 그 다음부터 말 안 해요. 자기도 천사 같은 느낌을 갖는 바입니다. 말 안 해요, 천사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을 때니까 우리 똑같이 대접할 테니까 밥이 한 그릇 들어왔습니다. 우리 저녁, 이제 우리 하루 식사는 오후 4시에 먹는다. 그래서 밥 한 그릇 들어온 걸 반을 숟갈로 잘라서 위에는 자네 먹고 밑에 나 먹고 이렇게 하자. 그 처음에는 아, 이거 다이어트 돼서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한 일주일 지났더니 이제 배가 고픈 모양이야. 사람이 이렇게 몸이 좋은 게 좀 축난다고 하면서 자꾸 허리띠를 자꾸 쫄려매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래, 이거밖에 먹을 거 없는가? 그래서, 아니, 자네 좋다고 그랬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때 먹고 배가 고프면은 나가서 찬물, 냉수 한 두 잔 마시면 된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디 나갔다 오니까 제 방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이거 너 왜 뒤졌냐 물었더니 혹시 자기 몰래 초콜릿이나 과자 숨겨놓고 먹는가 해서 다 뒤져봤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혼자서 지금까지 독일에서 가져온 거 다 먹었지 하고 물었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 네가 먹어봤으니까 날 의심하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독일 사람들은, 여기 미국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부부간이라도 자기가 먹는 초콜릿이나 과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래 남편이 먹으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하고 결별할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났습니다. 저랑 같이 매일 성경 공부를 하려고 책을 꺼내면은 못 믿겠다. 한마디 하면 그렇고, 그 다음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한다고 펴놓고 제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가 하고 물으면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뭔데 이렇게 성경 인용이 많냐? 성경은 다 빼고 그 예를 들어 헤겔이 이렇게 말했다든가 칸트가 이렇게 말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이 친구 괜히 오라 그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배가 고팠을 텐데 아침 이웃마을에서 어떤 분이 떡을 가져왔어요.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또 눈이 번쩍 뛰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사람 우리가 조금씩 먹다가 이걸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먹고 며칠 나눠서 먹자고 했더니 하는 말에 그래도 혼자 다 먹으려고 그냥 반을 자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에 반을 잘라줬더니 혼자서 그냥 다 먹어치워요. 배가 고픈 김에. 나는 조금 먹고 놔뒀더니 그것까지 지가 아, 너 안 먹는구나 하고 뺏어서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탈락했다고.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이상한 거예요.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 화장실이 어떻게 됐냐면 구멍을 파서 판때기 두 개를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당시 제가 몸무게가 40kg, 45kg 정도 이렇게 될 때는 앉아도 이렇게 별 변동이 없는데 120kg 되는 사람이 올라가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겨울이 되면은 그 노란 물체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빳빳이 서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덩치가 큰 사람이 변소를 자주 가게 되니까 앉으니까 이게 판대가 쭉 내려가니까 밑에서는 올라오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를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쑥 들어갔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나가려고 이렇게 나서는데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떡을 먹더니 은혜를 받았나 봐 이렇게 목소리 커졌는가 하고 가봤더니 그 안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살얼음이 얼어 있었지만은 겨울인데 120kg짜리 가 들어오니까 그게 다 녹아서 그냥 쑥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목이 딱 찼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친구라도 그 손으로 못 올리겠더라고. 왜냐하니까 왼쪽에는 성경책 들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자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빈 막대기 하나 가져올 테니까 그 이 친구는 한시라도 빨리 이걸 꺼내주지 않고 그런다고 화가 나서 그럽니다. 그래도 그러나 이 사람하고 그렇게 할 수 없네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긴 짝대를 하나 두르다가 주니까 그냥 올라왔어요. 온몸이 그냥 뭐가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뇨통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사람이 그냥 변화되죠. 겉모습은. 그래서 나와서 이제 펌프를 하니까 물이 이제 나와서 더운 물이 더 없고 하니까 빨래비는 거기 있는 거라고 이걸 내가 닦아줄 수는 없고 이 사람 나는 예배로 들어가야 되니까 잘하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 들어갔습니다. 한 시간에 돼서 오질 않아요. 그 마칠 때쯤 돼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그전에는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기가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는 자꾸 도망가요. 저 구석에 앉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옆으로. 혼자만 큰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하도 고약해서 제가 이 사람은 그 뭘 그렇게 닦질 않았나 왜 그렇게 고약한가 옷까지 갈아입었는데도 어떤 한 말이 냄새가 날 것 같아서 향수를 뿌렸더니 좋은 냄새 안 나느냐고 또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향수하고 그 분뇨 냄새하고는 이렇게 마주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또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며칠이 가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닦으라고 그래서 또 닦고 그 향수는 치지 말라고 그때부터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소리를 질러요. 밤 한 2시쯤 되는데.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성령이 붙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 성령이 왔으면 왔고 그런 거지 붙기는 뭐가 붙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글쎄 나도 오는 게 아니고 붙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래서 봤더니 몸이 뜨끈뜨끈하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 이 친구 그래요. 성령이 차냐 덥냐 이래 물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뜨겁습니까 찹니까? 여러분 성령이 올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차갑고 믿는 자에게는 뜨겁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 아이 사람아 성령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검같이 차갑게 날카롭게 가서 찌를 테니까 차갑고 믿는 자에게는 따스하게 쌓아주니까 따뜻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아 이건 내가 믿음이 좀 생겼는지 뜨끈뜨끈해졌다는 거예요. 붙어
아프다는 겁니다. 몸이 지금 갑자기 이 피부가 뜨끈뜨끈해 오는 게 아무리 봐도 이건 불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좀 두터운 거라고. 그래서 몸을 뵙게 봤습니다. 뭐가 왔냐 봤더니 뭐가 두두두두한 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는데 그 분뇨통에 푹 빠져서 분뇨세를 받으면은 그 몸에서 그 독이, 그 분뇨독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후끈후끈하죠. 그래서 저는 나 성령이 붙었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으니까 이때부터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기도하고 믿는가. 한번 이제 성령 집회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증하는 말이 그래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붙었다가 지나간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대단히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그래도 자네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손이라도 잡고 싶고 또 성령이라도 체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이전에 분뇨 세례라도 이렇게 훅 담궜지만은 자네가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때가 아닌 모양이다. 이 친구가 저랑 대답,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해석할 때 대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 뭐랄까 아주 공격적입니다. 아그레시브 합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그걸 믿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이적이라든가 귀신 내쫓던가 무슨 죽은 사람 살린다는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공격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랑 같이 둘이서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한 20일을 걸어가야 돼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가다 태워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자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 내가 가서 들어누워 있을 테니까 자네 뒤에 오라고 하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보니까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앞에 오토바이가 떨어져 있어요. 아이고 이제 이 친구 이거 목이 부러지든가 팔이 부러져 다리가 부러졌으면 큰일 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면서 얼마 당해서 불렀더니 아 세상에 거기에 마침 물이 있어서 붕 떠서 물에 떨어진 겁니다. 물에서 나와요 사람 둘이가 타고 간 사람하고 뒤에 탄 사람하고 이게 머리에 뭐 헬멧도 안 썼으니까 그냥 다 부러지니까 소리 불렀더니 자기는 미안하니까 나왔습니다. 아 괜찮다 그래요. 정말 괜찮냐? 괜찮다. 옷만 다 젖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이적이다. 이 다리 위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냈더니 무슨 이적이야 운수가 나빴지 이런 친구였어요. 그럼 됐다 그냥 오자고 들어왔습니다. 한 이틀 지났는데 사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제 방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 머리를 갖다 대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온몸이 수지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큰 다리에 뚝 떨어졌으니까 이게 온 타박색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이거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준다고. 아니, 다른 애들은 다 기도해주면서 못했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애들이 아프면은 제가 기도하고, 열이 펄펄 날 때도 기도하면 또 나아요. 그럼 이 친구는 옆에 있다가 만져보고는 내리고 열은 내린 것 같고, 또 온도기를 재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병원에 데려가서 약을 먹여야 된다고, 옆에서 자꾸 방해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자기도 머리 짚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못해준다고. 이 사람은 병은, 예수께서도 그랬지 않은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믿음이 있어야지. 넌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다. 아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긴 그래 그래요. 믿음 없어도 머리만 짚으면 낫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 우리 민속약에 좋은 약이 있는데 그 냄새가 좀 고약하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타박상이라든가 어디서 떨어졌던가 배를 많이 맞다든가 할 때 그 먹는 약이 뭔지 압니까? 뭐냐면은 여기는 그렇게 만들기가 좀 힘든데 우리 한국의 그 재래식 변소에 가면은 변소에다가 이 대나무 큰 대나무 통을 밑에서 돌을 하나 달아서 푹 내려놓습니다. 그럼 대나무가 위에가 막혔거든요. 그럼 거기에 분뇨가 이렇게 꼭 올라타 있지요. 그럼 그게 물만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덩어리는 안 들어가고 골이 새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그 삼배 같은 걸 이렇게 씌워서 내갖고 밑에다 내려놓으면 거기에 이제 그리 덩어리는 안 들어가고 액기스만 그렇게 쭉 빠지면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도 오란 물이 이제 쭉 빠져서 한 3년 4년쯤 오래될수록 좋아요. 썩으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그 변소에서
온갖 사람들의 분열을 다 모아서 그 위에 밑에 제일 밑에 깔아앉아 있다가 그럼 그걸 이제 한 몇 년 후에 끌어내서 뚜껑을 열고 그 사이다 병에다가 따로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몇 병씩 해서 소물에 막아 놓고는 처마 밑에다 걸어 놓고 필요할 때 이제 그걸 마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오늘도 제가 어떤 한의사랑 왔는데 그게 좋다 그럽니다.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두 병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원료는 묻지 말고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민속약인데 병원에서 구할 수 없는 약인데 그렇게 타박상 그런 데는 이걸 한 병만 마셔도 될 것 같은데 자네는 덩치가 크니까 혹시 두 병이 필요할까 해서 두 병 가져왔으니까 한 병 먹어도 좋고 두 병 먹어도 좋다고.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사실 여러분은 안 떨어져서 그렇지만 그 몇 층 위에서 떨어진 거나 같은 거거든요. 보니까 뭐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 그걸 뜯더니 그냥 벌컥벌컥 마십니다. 마시기 전에 제가 그랬죠. 냄새 고약하니까 단순히 마시라고. 한 병을 다 맞고 나더니 그래도 아직 뻐근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두 병째를 따더니 또 마십니다. 아, 배가 부르다고요. 두 병을 먹고 나더니. 그러더니 이제 배가 부르고 또 거기에 약 기운이 채니까 들어놓아서 자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자라고. 그래서 여러 시간을 잤습니다. 자더니 이 친구가 깨어나더니 안 아프다 그래요. 와, 그래서 기적 같다고. 기적이다 그랬더니 뭐 기적이야. 약이 좋아서 그러지. 기적이란 말을 안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말할 때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경질적인 대답을 안 하더라고. 갑자기 온순해지고 겸손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꺼내고 이 말씀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는가 하니까 아, 그 좋겠네. 처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자네 진짜 이제 제 목사 같다. 그러니까 한번 자네 다음 주에 설교 한번 해보게. 설교 준비 한번 해보게. 그래, 할 수 있을까? 그래. 된다고. 그냥 몇 시간 가서 준비를 해요. 저는 옆에서 보고 있었죠. 근데 초안을 잡아왔는데 읽어보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요. 우선 그 자체가, 문체 자체가 아주 겸손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라는 것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성경의 인용이 나오는 거예요. 된다. 해보라고. 그 다음날 처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그때부터 같이 둘이서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씩 적어가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례는 겉으로 줘서는 안 되겠다. 이 속 세례로 줘야 된다는 거죠. 그 통에다 푹 담가도 안 되는데 그 액기스를 먹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자들하고 만나면 그럽니다. 성령 세례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겉이 아니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를 봅니다. 저 혼자 알죠. 달라집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우선 말 한투가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선 모습과 말씨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지고 첫째로 겉으로 나타나게. 그리고 말 표현이 긍정적입니다. 절대로 부정적 아니요라는 말이 없어요. 순종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별이 금방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인간적으로 최고의 인격자가 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인격도 하나도 없고 제대로 인품이 없으면서 먼저 그리스도인 됐다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다면 그건 거꾸로 된 겁니다. 먼저 인간적으로 인품적으로나 남들이 봐서 아,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나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그 다음 단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친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인격적으로 달라졌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부터 말이 성령이란 말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란 말이 어떻게 하는가? 야, 그
그 약이 성령의 역사다. 자기가 마신 그 두 병이 성령의 역사로 내게 이같이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아멘이다. 어떻든 그게 은혜였으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 가거라.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역사하신 것은 그냥 인간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 친구가 체험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에는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이다. 믿음이란 것은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떠나게 됐습니다 하는 말이,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네. 그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가게. 가서 정말 좋은 목사가 되게.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떠나는 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 도저히 자신 없다. 설교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독일에 가서 설교를 하겠는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를 끌어안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손과 발로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로 전하는 것이다. 이 친구가 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손으로 전하고 발로 전하는 겁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이 친구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손과 발로 역사하는 것이지 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나는 자신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독일 가서 목회를 할 때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행하게,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 올라서서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어도 온 교회가 은혜 받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했지만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으면 아마 밑에서 교인들이 내려앉으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닐세.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근데 전에 자네는 혼자 있을 때 혼자 강대상에 올라가서 한참 있어도 다들 은혜 받는 아멘 소리를 안 하던데 하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랑 같이 어느 교회를 참석해서 그때 우리 시골 교회 어려워서 좀 그때 100만 원만 좀 후원해 달라고 부탁하러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 저희들을 마중 나온 분이 그 교회가 무슨 분란이 있었는지 서로를 욕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제가 갑자기 설교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올라가서 뭐라고 설명할까 설교할까 하고 서 있다가
그 모인 사람,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는데 모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고 있다가 시간이 40분 지나서 그냥 아멘 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들어오다가 30분 동안 앉아서 얘기하는데 서로 싸우는 얘기만 듣고 나니까 그만 제가 할 설교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서서 저 사람도 꼭 싸운 것 같고 또 저 사람도 싸운 것 같고 저 사람도 그런 것 같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얼굴 쳐다봤다가 보니까 시간이 한 40분 지났어요. 그때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10분 더 지났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차비도 안 주고 그냥 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참석했다가 차비도 없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버스 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이 친구가 하는 겁니다. 가서 또 이번에는 그럼 서울서 전라도까지 걸어오면 어떡하겠냐고, 천리길 어떻게 걸어오겠냐고 그러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역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독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갈 때 주고 그럽니다. 나 아무래도 자신 없으니까 성령의 두루마기라도 하나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니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자네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벗어주냐고 하니까 한 사람 하는 말이 그럼 옷들이 하나 벗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벗어주고 자리 있던 거를 그냥 가자니까 그럼 바꾸자는 거예요. 자기 거 하고 120g짜리 옷하고 내 거하고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꿔줬어요. 지금 옷 없이 그렇게 내려가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자 이거 갖고 독일로 가서 이걸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더니 1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1년 후에 이 친구가 편지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다 은혜롭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400주년 기념식이 있는데 그때 자네를 강사로 부흥회를 한번 하게 하는데 오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그 친구가 사회하다가 하는 말이 저보고 그래요. 다른 얘기는 다 해도 똥통에 빠진 얘기만 하지 말라고. 저는 그걸 다 잊어버렸는데 이 친구가 그 말을 하길래 기억이 나서 첫날 그냥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교회 신문사 편집국장 되는 분이 앉아있다가 그걸 칼럼을 썼어요. 그 다음 똥통에서 만난 하나님이라서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독일에서 가장 신령한 목사가 돼서 훌륭한 설교자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변수 아니래도 우리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말해서 영생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 만남을 통한 믿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현재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지만 우리들은 이 시간과 공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함과 무한성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있고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신비한 체험에서 낙원의 광경을 엿보고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천성에는 성전이 없고 천성 전체가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영생의 세계에서만은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의심과 불확실성에 휘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늘을 만나면 모든 의심이 풀리고 분명하고 광명한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늘을 만나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현세에서나 내세나 꼭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즉 새롭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이란 말 하면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10년 전에 중국의 초기에 제가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때 그 티벳에서 어떤 고승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과 몇 달을 같이 지날 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대화를 안 했습니다. 한 몇 달 지난 후에 갑자기 그분이 종이를 꺼내더니 제게 줍니다. 붓을 하나 주면서 당시가 내가 몇 달 동안 서로 대한 내용을 이 종이에다 적어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사람도 한마디 안 했는데 둘이서 몇 달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하나 받아주고 뭘 써서 냈습니다. 바꿔봤습니다. 또 그 스님이 준 걸 제가 바꿨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제가 쓴 것과 그 사람 쓴 것이 꼭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려가 제가 하는 말이 이제 당신 얘기를 듣고 싶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하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진리를 왜 이제야 왔어. 이 사원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서 있는데 왜 그동안 2000년 동안 당신 어디 갔다가 왜 이제 왔어? 하고 제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진리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로다. 하루 이틀밖에 안 늦었는데 뭐 그렇게 따지느냐고. 그때서야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 책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몇 년이 지난 해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반갑게 제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대답할 준비라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아니가 그분이 하는 말이 영생과 윤회가 무엇이 다르오? 여러분, 영생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윤회는 그 교회의 진리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못합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이건 금방 대답해줘야 됩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잘했어. 윤회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영생은 단 한 번의 기쁨의 충만으로 해결된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윤회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고통을 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성령의 충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뜻이야 그분이 저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날 뭐라고 보느냐. 대답할 말 없으면 그렇게 대물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자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부처님이요 하고 보십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야 될지 안 좋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당신이 말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하고 물었더니 그러면 당신 또 누구죠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자 이 스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러자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나도 당신의 영생을 체험하고 싶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 영광에 동참하기만 하면 그 영생을 나와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혹시 문둥병자를 본 적 있어? 그때 그 사람이 어릴 때도 보고 수행할 때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나가다가 한 문둥병자가 반은 다 썩어진 눈병 쩔뚝거리며 걷다가 당신 앞에 쓰러졌을 때 당신은 그분을 보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이것도 자기 운명이니까 다음 세상에 좋게 태어나라. 그렇게 합장하고 그냥 빌어주고 떠나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죽을 병이니까 더 이상 생활 필요 없이 내세 다음 세상에 새로 좋게 태어나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당신은 그렇게 보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 사람 얼굴을 닦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새 옷을 입혀서 얻고 가서 살린다. 우리 기독교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종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을 사람을 살려서 영원히 영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 가면 병이 없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절대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역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영생의 축복이란 것은 우리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축복이요 역사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고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될 때 그분이 물었습니다. 하나 또 질문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어째서 당신이 악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내 눈 보기에는 당신이 부처님인데 어째서 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나는 당신 그 말에 내가 가슴이 뭉클해서 할 말이 있었지만 이제 솔직히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내가 이렇게 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훨씬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 많고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다. 그래 내가 이 세상 제일 악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한테 절을 해요. 나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또 은혜 받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나도 진실로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싶어서 당신 말을 들으니 나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였어. 내가 지금까지 답답할 때 수행하면서 답답한 것이 이제야 터지는 것 같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막힘이 없습니다. 어떤 수행을 했건 어떤 돌을 닦았건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선교하는 걸 두려워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어느 곳이든 막힘없이 뚫어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때로는 답답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옆에서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크나큰 영광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도 그것이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사회 각 분야마다 계층별로 분열이 있습니다. 작은 사회는 작은 분열, 큰 사회는 큰 분열, 국가 간에는 국제적인 분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분열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냐면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살 때는 결코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움과 분쟁과 분열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영생의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의 우리 주인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제가 하나 다시금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에서 이제 제가 그 고순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0세 된 청년이 빨가벗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 보고 왜 저 친구가 왜 저러고 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왜 그런지 저 친구는 여기서 올 때부터 1년 됐는데 계속 빨가벗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나름 바빠서 그걸 눈여겨 못 보다가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이 친구하고 딱 마주치게 됐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6살 난 쯤 애가 빨가벗고 서 있으면 보기가 좋은데 20살 먹은 애가 빨가벗고 딱 서 있으니까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그 옷이나 입고 오게. 그럼 나랑 같이 산책하세요.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대답 없이 그냥 휙 들어가요. 그거 지나가는 것 하고 말도 기다리는데 제가 가는데 갑자기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잘했다고 칭찬했죠. 그래서 제가 둘이 이제 산책하는 걸 보더니 스님 하는 말이, 저 친구가 선생 말은 잘 듣는 거 모양이니까 같이 데리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제 방에서 같이 자는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척하고 책을 보면 책 보는 척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이 기도하자고. 그 둘이 손 모고 기도했습니다. 우선 이 친구가 빨가벗지 않고 옷 입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 몇 달 지나는 동안에 괜찮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한다 보니까 말을 잘해요. 자기는 아무개 있고 어디서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하는데 선생님 은혜로 제가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나 자네 도와준 거 하나 없다고. 그냥 자네하고 나하고 같이 얼마 동안 같이 지낸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게. 그래서 스님 보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 가겠다고 그러는데 보내자고 그랬더니, 아, 그건 선생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주소를 하나 적어줘요. 혹시 지나가시다 저한테 꼭 들리라고. 선생님 은혜 안 했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놔뒀습니다. 그 떠날 때가 돼서 가다가 마침 그 친구 생각나서 그 동네를 제가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대단히 큰 집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으니까 나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아주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가니까 부모님과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부모님하고 인사도 하고 하룻밤 묵게 됐는데 그 이튿날 제가 떠날 때 그 부모님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하고 같이 셋이자입니다. 어떤 병이 걸리든 간에 병에는 완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감기를 하나 걸려도 여러분 완치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았다 하더라도 또 몸이 약하면 또 생깁니다. 이와 같이 어떤 병도 안 되는데 이 사람 이 청년 병도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어. 그러나 완치되려면 완치될 약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 성경책 하나 줬습니다. 여기에 완치되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잘 읽고 하라고. 그 완치되는 약 이름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병도 믿음으로만이 완치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깨끗이 됩니다. 그러고 제가 떠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오늘 마침 제가 우리 마을에 가져갈
식량을 어디다 준비되는데 그걸 몇 추억이 필요한데 마치 그걸 준비하러 나고 놔뒀더니만 제가 그 수송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마치 그걸 준비를 해놓고 옮기질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앞에 보니까 추억들이 군대 추억들이 수십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됐다, 저는 저걸 좀 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앞에 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그 인솔한 장교를 만난 겁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때 3년 전에 헤어졌던 그 청년의 아버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장교가 내려오길래 자네 아무개 장군을 아는가 하고 물었더니 아 자기 사령관이라 그래요. 아 내가 그 사람 친구인데 그 추록 한 10대만 차출해 주게 그랬습니다. 아 그 자기가 물어봐야 된다 그래요. 아 물어보라고 전화하라고 그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친구라고 해서 당신 누구 친구냐 그래서 아 그 아들의 선생이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아 무슨 말이든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 추록 10대를 제가 빌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책 하나 주고 추록 10대를 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놀란 사실이 3년 후에 있던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1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하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40여 명 되는 지하교인들이 다 배가 아파서 드러누워 있어요. 무슨 장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지하수를 올려서 수도를 만드는데 그걸 먹다가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병원에 가야지 했더니 병원이 벌었고 갈 데가 없고 다만 여기 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 군대 안에 병원인데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못 가는 데 없다. 따로 오라고. 그 몇 사람 데리고 병원을 가서 그 나라에서는 어떤 단이든지 제일 높은 사람이 당석입니다. 어떤 사령관이나 무슨 대장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 당석이를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저를 안내합니다. 하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요. 그래서 위에서 왔노라고. 확실히 위에서 왔죠.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중앙당에서 온 줄 알고 이제 저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당석이실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앉아있던 군복 입은 당석이가 이 가운을 입고 이제 군의관인데 나 이렇게 보더니 들고 있던 수류를 놓고는 저한테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는 겁니다. 저기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보니까 아 선생님 날 모르겠냐면서 누구냐고 했더니 아 그 12년 전에 그 절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빨가벗고 뛰어다니던 청년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전에 빨가벗고 다니던 청년이 그 후에 의과대학이나 졸업하고 군의관이 돼서 그 자리에서 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왔냐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선생님 비법이 적힌 책을 읽고 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당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서 그렇다면 열매가 뭐냐 물었습니다. 저는 꼭 전도하고 나면 그 사람 보고 몇 년 후에 만나면 당신이 예수 믿은 열매가 뭐냐 이렇게 꼭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내일 저녁 8시에 오십시오. 제가 열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저도 궁금했죠. 그래서 지하교회 지도자 몇 사람 같이 그 다음날 저녁 8시에 갔습니다. 사무실에 가니까 세상에 간호원, 뭐 간호사, 뭐 의사들 200여 명이 그 병원에 200여 명이 한 자리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슨 당대회를 하려나 하고 봤더니 종이를 한 자리씩 다 나눠줘요. 복사한 종이를. 그래서 나도 옆에 앉았더니 보니까 그 종이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복사한 걸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앉으시오. 오늘 선생님 직접 우리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오. 3년 동안을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한 단위 전체, 그 병원 전체 직원이 한꺼번에 성경 공부한 걸 처음 봤어요. 3년을 했는데 우리는 세 번을 다 완독했습니다. 세례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세례를 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절대 미루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압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만, 그 당시 한마디. 완치는 믿음뿐이라는 그 한마디가 세상에 200여 명 한꺼번에 세례 주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미국 오니까 저는 거기서는 8시간째 12시간째 설교를 했는데 여기 하니까 시간이 자꾸 갔지만 제가 5분 좀 더 뛰어갑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영생의 세계를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은 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신천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1장 1절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변화받은 새로운 만물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만나는 축복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서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만남이라 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들 마을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하필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 아프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거기선 먹을 게 없을 때는 흙을 먹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 흙이 종류가 많습니다. 위에 흙하고 밑에 흙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흙이 달라서 그래서 내가 너무 흙을 먹어서 배가 잘못됐나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아 이것이 보통 배 아픈 게 아니고 어쩌면 이게 맹장염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맹장 수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나귀를 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몇 시간 타고 내려왔더니 거기는 병원도 없고 의사가 없었는데 마침 그냥 수의사라고 하지만 수의사는 아니고 그래서 가축들 이렇게 날 때 이렇게 도와주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맹장이 걸렸으니까 수술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돼지 배하고 소 배는 이렇게 잘라봤어도 사람 배는 못 잘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의사고 우리 아버지가 의사니까 해달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려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마침 침 놓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서 침을 놓고 이제 마취를 했습니다. 그 마취가 된지도 모르고 옆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물었더니 또 그 사람 모르겠대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오른쪽 같아. 그 오른쪽을 찢으라고 찔러서 꺼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니까 배를 가운데를 쭉 찔러가고 찢어갖고 그걸 다 열어갖고 이렇게 한번 꺼내보면 다 열어보면 알겠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여기 찢은 걸 도로 놔두고 또 가운데를 또 찢었습니다. 칼을 보니까 그 보니까 수술 도구가 뭐냐 망치하고 톱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무슨 식칼 같은 건데 그걸 이제 갈아갖고 숫돌에 갈아갖고 그걸 배를 이렇게 쭉 잘랐는데 배가 그걸 딱 붙어있으니까 쉽게 쭉 잘랐어요. 그 창자를 꺼냅니다. 그럼 저한테 보여요. 이거요 저거요 하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뒤로 돌아봐요. 누가 있냐고 해서 아, 나 내 눈에는 보이지 당신 눈에 안 보인다고. 보니까 뭐가 하나 끝에 뭐가 달린 게 있어요. 그 가위로가 잘라내고 그리고 또 인도로 좀 지지고 뭐 그 실로 꼬맬 수가 없으니까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바느질 하는 실로 이제 대충 꾸며놓고는 해놓고는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죽으면 자기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런 물어요. 아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내가 보고 지금 자네가 수술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만약에 나 몇 달 후에도 살아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요. 그러고 왔어요. 나귀를 타고 오는데 거기까지 또 밤새껏 타고 왔는데 그때 12월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거기서는 한 영하 30도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배도 울고 갈라진 배도 울고 두 다리까지 다 얼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그 토굴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있는데 제가 일주일이 돼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서 봤어요. 병자들이 두고 가서 보더니 제 배가 배에서 고름이 나오고 진이 나오고 두 다리는 또 둥둥 부어갖고 이렇게 거의 썩은 듯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아, 저 사람도 우리처럼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괜찮겠냐고 이제 우리하고 평생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주일이 돼도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없으니까 팔이 있는 사람 팔로 제 부위를 이 상처난 것을 비벼줍니다. 그냥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두 달은 두 달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고름과 내 고름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배는 이렇게 불러오고 두 달이 이렇게 둥둥 부었는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얼굴을 갖다 그냥 비벼댑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그냥 비벼댑니다. 나중에 이게 온몸에 딱지가 다 앉았어요. 두 다리까지 다 앉았는데 두껍게 앉은 겁니다.
어느 걸음이 진짜인지 모르게 병자들의 걸음이 꽉 찼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는데 이게 굳어져요. 단단해지더니 느낌이 배가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배를 때려봤습니다. 그게 갈라져요. 그래서 떼내니까 이만큼 두껍게 그것이 나옵니다. 전부 고름이에요. 노른 고름이 그냥 붙어있어요. 또 두 다리 더 치니까 떠나는데 다리와 배가 그냥 보통처럼 다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이 고름덩어리를 갖고도 이렇게 깨끗이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생각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이곳에 와서 10년 넘게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날 도와줬고 내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들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제가 그들과 20여 년간 살았지만 하나도 제가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했고 그분들이 나에게 더 은혜를 베풀었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살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겸손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분들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축복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겸손입니다. 내가 가장 낫다는 것, 남들은 나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는 여러분 결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가장 낮은 데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 충만이 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 저희들이 주님의 가장 큰 미덕인 겸손을 배우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엎드릴 때 성령 충만한 역사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심령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여서 앞으로 세상 살아나가는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